네, 메가 선수 10득점인데 공격 성공률이 한 73%고요. 네. 블로킹 하나, 서브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차이, 해결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맞습니다. 개수의 차이가 곧 현재 점수 차이로 이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양 팀의 공격 성공률은 거의 뭐 비슷합니다. 네. 박은진의 서브, 오늘 2득점. 짧게 날아갑니다. 임병호. 다시 이예림. 날카롭습니다. 네. 안쪽. 자, 초반에 이예림 선수의 활약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5득점으로 팀 내 주전인 부키리치 선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예림 선수도 이 스윙이 예측이 좀 어려워요. 네. 정확하게 블록킹으로 어느 정도는 좀 마크를 해줘야 합니다. 이윤정의 서브. 우회전으로 날아갑니다. 염혜선 거쳐 정호영 중앙에서 아, 네. 맞받아칩니다. 리시브가 안 됐을 때는 정호영 선수가 그냥 속공이나 이동 공격보다는 네. 이렇게 시간차 공격을 때려내고요. 뭐 최근에 팀은 잘 나가지만 고이진 감독 욕심 많기 때문에 정호영 선수에게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를 좀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대요. 네, 좀 더 하라는 거죠. 네. 대각선 높아요. 밀어넣기.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넘어갔습니다. 넘기는 것조차 지금은 힘들어 보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반격에 성공을 하고 있는 정관장이죠. 7점 차, 더 짧게. 한국 도로공사의 반격. 부케리치 대각선. 오랜만에 네. 득점을 신고합니다. 야, 지금 부케리치 선수의 공이 떨어지는 이 지점을 보면 네. 대체적으로 뭐 사이드라인 쪽이라든지 엔드라인 쪽이라든지 라인 근처에 공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예은 선수가 투입됩니다. 빈센트도 어느덧 막바지. 22대 16. 오른쪽 구석에서 출발. 기습 서브! 아, 네. 넘기지 못했습니다. 서브는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네. 높이 조절에 약간의 미스가 있었죠. 시도 자체는 좋았지만 결과는 범실입니다. 요즘 김세인 선수가 거의 뭐 매 세트마다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임팩트를 또 남기고 있고요. 묵직하게 보내줍니다. 왼쪽 아, 네. 제대로 때립니다. 리시브가 워낙에 퍼펙트하게 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대1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뭐 이 정도면 예, 부키리치 선수가 굉장히 쉽게 득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23대 17, 타나차의 서브. 중앙에서 시간차 완벽한 타이밍! 자, 이 지하 선수가요. 후반 라운드 들어와서는 네. 이 시간차 횟수 자체가 좀 많아졌고요. 시간차 공격에 대한 이 성공률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오늘도 염혜성과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24대 17 정관장의 세 포인트. 천천히 시간을 보냅니다. 오른쪽 이동. 아, 주춤했어요. 역동작에 걸려듭니다. 배우나 선수는 뭐 가운데부터 라이트까지 거의 한 코트 한 6m 이상을 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항상 좀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부케리치 오늘 개인 7득점에 50%의 공격성. 강한 서브! 끝까지 쫓아갑니다! 한국도로공사 약속된 플레이. 왼쪽 뜹니다! 반대가! 오, 오늘 이예림 선수 좋네요.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윤정 선수랑 이예림 선수와의 호흡이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케리치 선수의 이전 서브가 상당히 좋았었죠. 이번엔 어떨까요? 지금도 좋아요. 네, 몸으로 흡수했고. 오른 서브 문제는 지하 하이볼 쳐냅니다. 네. 쫓아가는 득점. 최근에 지하 선수가 이런 하이볼 성공률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하이볼뿐만 아니라 퀵 오픈도 괜찮고요. 네, 시간차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또 지하 선수가 후위 공격에서도 네.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함께하는 네. 게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케리치의 반격. 블록아웃 득점.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높은 블로킹이 완벽하게 왔을 때는 대고 밀어때리는 거고요. 네. 자, 이에 맞서서 실점한 이후에 고이진 감독이 박은진 선수에게 블로킹할 때 더 눌러달라고 네, 주문을 내렸습니다. 천천히 틀라는 얘기죠. 서브도 강력합니다. 오른쪽 매거! 스파이크 득점! 자, 지금 도로공사는 무키르치 선수 말고는 전부 다 국내 선수이기 때문에 블로킹 높이가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자, 이 부분을 또 염혜선 선수가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염혜선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정원, 이은정, 오른쪽 백어택! 깊어요! 바로 넘어갑니다. 시간차! 염혜선의 선택은 지하에게 갑니다! 위치에 있죠? 이예린 하이볼 임병계 토스 대윤아 짧은 바운드 준비하고 쏩니다. 메가의 포인트 어딜 줘도 좀 믿음직합니다. 네, 마지막 선택은 메가였습니다. 메가, 지하 그리고 이소영 이렇게 삼각편대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권장이 후반 라운드에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길게 도로공사의 반격. 안정적인 수비 뿌리고 때립니다. 독점 14-14. 이 지하 선수가 굉장히 좀 귓가에 멀리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 도움닫기 자체에 네, 힘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공격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죠. 그렇습니다. 스텝을 밟을 때도 하지장을 찢으면서 또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예린 선수를 빼줍니다. 확실한 공격력, 이렇게 높이가 필요한 거죠. 네, 타나차로 보강을 했습니다. 바로 공격 전환, 블로킹 바운드, 염혜선, 지하, 좋은 수비! 때립니다. 한 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중앙 백어택. 그리고 오른쪽 메가 다시 한번 해결합니다. 역전. 멜리 상황의 마무리는 지금 메가 선수가 결정을 내고 네, 있습니다. 언제나 해결사는 네, 메가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잘 연결된 공이 아니라 이제 박은진 선수가 계속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메가 선수 10득점인데 공격 성공률이 한 73%고요. 네. 블로킹 하나, 서브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차이, 해결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도 길게 드러납니다. 이번 패스페이트 도망갔어요. 자, 오늘 박은진 선수는 수행 능력이 아주 좋네요. 네. 계속해서 이윤정 선수의 패스페인팅을 잘 노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교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박은지 선수가 네, 들어왔습니다. 또 정관장도 블로킹 높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선우 선수가 들어왔고요. 이 정관장이 키가 너무 커요. 아, 들어오는 선수마다 네, 80 이상입니다. 네. 임명호 다시 맞춰갑니다. 타나차 푸시. 박은진이 직접 뛰어줍니다. 지하 방손이고 빗맞습니다. 19-14까지 달아납니다. 최근 경기력이 계속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좀 안 되는 부분 없이 모든 부분이 좀 다 잘 되고 있는 정관장이고요. 네, 우승 후보 팀 가운데 하나인 또 흥국을 잡으면서 맞아요, 더 탄력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5라운드 때는 현대건설을 잡았고 또 6라운드 들어와서는 흥국생명을 잡았기 때문에 네, 이 상위권과의 경쟁에서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예린 중앙을 선택. 수비도 됐어요. 자, 다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더 높게 이예린 언데드 토스 메가 번데가. 그러니까 오늘 메가 선수가 후위 공격 득점을 한 게 이게 제대로 세팅돼서 연결한 볼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제 다른 선수들이 2단 연결해줬을 때 득점이 나는데 그만큼 이 공격에 대한 결정력이 굉장히 좋다는 소리죠. 무려 연속 9득점입니다. 내려꽂는 서브.
이예림 짊어지고 스파이크. 이제 일어났어요. 뒤쪽 수비 3단 높게 약속된 플레이로 갑니다. 중앙속공. 점수 21-18. 자, 너무 잘 때렸네요. 어려운 공을. 자, 상대는 윤나랑 자 환자를 잡으려고 해. 그러면 윤나 B 뜯기고 C 하고 라이트 백어택 쓰라고. 네. 캐치 되면은 B 하고 라이트 백어택 쓰. 라이트 백어택이야. 네, 가자 가자. 파이팅! 캐치 안 되면 큰 거 놓고 쳐야 돼요. 네. 거. 네. 이제 아예 지정을 해줬습니다. 네. 이게 정관장이 높이가 좋다 보니까 플레이. 만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 오늘 이윤정 센터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21-18. 맞춰서 갑니다. 짧게 타점이 떨어집니다. 바로 연결. 2단. 백업탱. 뒤를 보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뭐 부키르치 선수로 경기를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부키르치 선수의 뭐 후위 공격이라든지 뭐 득점력은 올라. 아니 리듬대로 하면 되는 거야. 네, 가자, 가자, 가자. 네, 이 세트의 기억을 정관장이 되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채나 선수 그리고 이선우 선수가 두 명 교체가 됐는데 네. 이게 뭔가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염혜선 선수와 메가 선수가 들어옵니다. 22-21 해결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띄우고 메가 스파이크. 네트치. 네, 그냥 하네요. 중앙에서 메가 팬 득점. 김정민 감독 한국 도로공사 선수를 왜 터치넷을 보지 못했느냐. 맞아요, 네. 사실 이 상황에서 이제 염혜선 선수의 네터치가 네. 있긴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약간 놓쳤던 것 같고 그래도 또 도로공사의 득점으로 연결이 됐으니까요. 예. 결국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 발을 구르면서 때립니다. 밀렸어요. 역전에 성공합니다. 한국 도로공사.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지하 선수한테 서브를 정확하게 잘 넣어줬고요. 예. 지하 선수가 오늘 리시브를 많이 받는데 정확도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뒤로 갑니다. 이소혜. 중앙에서 달립니다. 메가 선수가 굉장히 중요할 때 또 하나 해줬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메가 선수가 약간 3세트부터 이 득점에서 살짝 주춤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수비를 담당했던 이예은 선수가 빠졌습니다. 바로 왼손. 그냥 지나갔어요. 맞아요. 23-21. 빠른 서브. 오른쪽 안테나 근처. 수비 좋아요. 들어올렸습니다. 하이볼 대각선. 하나 쳐 때립니다. 결정적인 블로킹. 네. 매치 포인트. 자, 이윤정 선수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부키르치 선수를 믿어도 되는 상황인데 야. 앞에 블로커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예. 타나차 선수한테 선택을 해줬고요. 제대로 잡습니다. 이러면 이제 타나차 선수한테 공 못 올립니다. 날카로운 서브. 왼쪽. 볼크리치. 준비되죠? 끝낼 수 있을까요? 달립니다! 야. 블로킹 득점. 네. 타나차 선수가 블로킹으로 만회하는 네. 모습이고요. 바로 만회가 됐습니다, 네. 일단.
지역에서 김세인 선수의 수비도 좋았습니다. 네. 몸으로 버텼던 김세인. 점수는 도로공사가 가져갑니다. 서브도 다나차. 염에서 이세영 오픈 스파이크! 쫓아갑니다! 경기 종료! 세트스코어 3대1! 정관장의 봄배구에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GS와의 승점이 조금 더 멀어진 정관장인데 네. 이게 이번 시즌 처음으로 또 5연승을 달성을 했고요. 올 시즌 팀 최다인 5연승을 기록하게 맞습니다. 됩니다. 좀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집중력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로써 4위 팀 GS 칼텍스와 승점 차 8점 차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어지는 스페셜 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죠. 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계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유미 해설위원, 캐스터 이동근이었습니다.